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컨디션 좀 어떠세요? 네? 좋지 않아요. 너무 이른 아침이에요. 좋은 무대 보여주실 거죠? 네, 그럼요. 팬들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. 화이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컨디션 어떠세요? 컨디션. 컨디션이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파인 씨, 혹시 네. 이번에도 의상 같은 거 많이 디렉팅 네. 해줬어요? 네, 이번에 다 제가 했습니다. 오! 팀 만들었어요? 그렇죠. 진행한 의상들은 한 20벌은 넘을 것 같아요. 와. 근데 멤버들도 만족해하고 입은 멤버들 입 봤었을 때도 있고 저희 실장님과 스타일리스트 팀 그리고 뷰티 팀도 되게 많이 노력해주셔서 잘 모든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엔 핑크가 많이 사용되진 않았네요? 그러니까요. 저도 충격이에요. 이제 끝쯤에 한 번쯤 끼어 넣으려고요. 일단 초반이니까 멤버들에게 핑크색을 안 입으면서 신뢰를 쌓고 네, 나중에 핑크로 도배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중국에서 뮤직비디오 1위를 하셨더라고요. 됐어. 네, 할라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谢谢 다자. 我们爱你们。我们爱你们。我也。爱你们。 네. 혹시 할라 곡 소개 살짝 부탁. 네. 뭐 제가요? 할라는 어떤 곡이죠? 네? 아니 원래 이 담당은 아니에요. 할라는 우리 담당 티파니잖아요. 할라 소개할 때 맨날. 서현이랑 티파니가 있으니까 색다르게 태연이가 아, 할라 무슨 거면 무슨 더 쇼를 거구나. 위해서 태연이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. 태연 씨, 어, 너무 당황스럽잖아요. 할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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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라죠. 가야 돼요. 아 가야 돼요? 네. 예. 할라 할라 예. 갔다 올게요. 네 감사합니다. 갔다 올게요. 곡 소개 못했어. 아 이따 갔다 와서 꼭 태연이 잡겠습니다. 제가. 찍은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찍다가 해프닝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일단 3일 동안 뮤직비디오 찍었고요. 네. 그리고
주제는 한라 호텔이에요. 그래서 호텔처럼 층층층 문이 열리면서 그 층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미지의 컨셉으로 세계로요. 이루어지는 그런 컨셉입니다. 처음에 나오는 남자 손은 누구예요? 감독님. 아니, 근데 그게 너무 잘하네. 시점이 보는 사람들이 마치 그 뮤직비디오 안에 들어가는 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걸 좀 위주로 찍었는데 보는 분들이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마법 소녀들처럼 이렇게 뿅뿅 사시더라고요. 그거 사실 이렇게 한 거예요. 이렇게 한 거예요. 다 이렇게 구성을 짜서 연기 연습도 하고 네, 어디 갔을까요?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손가락 연습도 하고요. 네,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자주자주 저희 소녀시대 불러주세요. 시즌4도 응원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